여기가 아르메니아 드빈이라는 도시입니다. 드빈. 드빈은 고대 도시입니다. 제가 사는 마을에서 차로 약 1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오늘날 아르메니아 수도인 예레반에서 남동쪽으로 약 35km 떨어진 곳에 있기도 합니다. 드빈은 아르메니아 역사와 문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시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드빈은 기원전 3세기에 설립된 곳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왕국 시대부터 중요한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로 발전했었습니다. 4세기부터 13세기까지 번성했으며, 특히 5세기서부터 7세기 사이에는 아르메니아의 수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경제적 중심지로서의 드빈은 실크로드의 중요한 교차점에 위치하여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로 번영했었습니다. 다양한 상품들이 드빈을 통해서 거래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경제적 번영을 누렸습니다. 문화와 종교도 또한 놀랍게 번성했습니다. 드빈은 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중심지로서 여러 교회와 수도원, 궁전들이 존재했었습니다. 특히 대성당도 있었으며 왕궁도 있었고 공공 목욕탕 등의 유적이 발굴되어 당시의 건축 및 문화적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부터 시작된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드빈의 역사적 유적들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이 발굴을 통해 다양한 건축물, 도자기, 동전 등 많은 유물들이 발견됐으며 이는 아르메니아의 고대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드빈은 893년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몽골 징기스칸 군대의 침입으로 많은 또 파괴가 일어났고 또 터키 오스만 제국 시절에 또 많은 침략과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13세기 말에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그 후로는 더 이상 중요한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드빈은 아르메니아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고대 도시로 현재는 고고학적 유적지로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곳 드빈에서 바라보면 저 멀리 아라라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빈은 평지에 세워진 도시로서 지금은 한적한 시골로 변모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드빈을 오실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